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 창조는 사랑이었다. 창조하신 이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는 곧 사랑인 존재는 사랑을 주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 네. 하나님은 사랑인데, 아이고, 뭐, 사람, 인간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골치만 아프다. 아이고, 뭐, 내 혼자 살지,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서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그래도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의 각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만들고 결국 자기 희생을.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성경을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희생할 각오를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 전에, 즉 인간을 만들기 전에. 네.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에베소서 창세 전에 네.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기도 전에 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은 창세 전에 이미 자기 아들 예수가 죽을 것을 각오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인간은 죄를 지을 것을 뭐예요? 아셨다.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어라도 그 죄로부터 다시 구원할 각오하고. 와,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임신한 엄마가, 그 초음파를 찍어 보니까, 아이고, 기형이야. 그럼 우리 인간은 다 어떻게 해요? 낙태시키세요. 주위에서 다 뭐라 그럴까요? 낙태시키세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 애기야. 나는 낳을 거야. 그런 엄마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랬다. 이미 우리 인간이 늘 만들면 우리 인간이 이런 본성적인 죄인이 되어버릴 것.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인간이 되어버릴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이제 흠이 생길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그 흠이 생긴 것을 어떻게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해서 그런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는 인간을 자기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처음 받치고 보니까 이거는 기형아야. 그래도 나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고. 그런데 그 이 아이가 죽을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기형아를 정상적인 아기로 재창조하시려고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참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면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안 하죠. 기형하면 뭐 낙태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해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사랑을 줄 대상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내 혼자 편안하게 살지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기심이죠. 자기중심적이죠. 창조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없어야만 창조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 땅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고, 참, 먹기에도 좋은 각종 과일이 나게 하시니, 이시니 동산 가운데는 자 각종 그 땅에서 먹기 좋은 나무들이 가득 그 동산 가운데는 특별한 나무 두 개가 있더라. 하나는 생명나무. 그 나무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여기 하나 단어가 빠졌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뭐, 여기 요거 빠진 거, 요거 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지식의 나무. 예, 지식의 나무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선악과 나무 아니에요, 절대로.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자. 그래서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랑나무죠. 그렇죠? 사랑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무엇은 선이다, 무엇은 악이다 를 구별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그 지식을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줄 알려면 무슨 공부해야 돼? 법대 가야 돼.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죄가 아니다. 요거 넘으면 죄다. 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해야 우리가 뭐를 피한다 그래요?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죄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어쩌다가 못 피했어.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야. 사람은 꼭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생명나무는, 여러분, 선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고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 즉 선과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생명. 그래서 거기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선만 있어.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의 최고의 법은 뭐다? 우리 제가 성경절 보여드렸잖아요. 야고보서 2장 8절. 최고법.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법이 최고봉으로 가면, 최고의 법은,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다른 사람은 네가 네 몸 사랑하듯이 하라. 그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건을 걸고 사랑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 하라신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 최고의 법. 최고의 법만 알면 다른 법은 더 이상 뭐예요? 필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이 많다.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산도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산은 설악산이다. 그러니까 설악산만 와봤다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다른 산은 꼭 가봐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뭐 지리산 어쩌고 도봉산 어쩌고 아무리 가봐도 설악산을 안 와봤다면 산을 안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성경에 있는 율법 몰라도 된다. 그 사랑. 이제 그런 얘기예요. 율법을 폐지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렇죠? 설악산이 있다고, 나머지 대한민국 사람들 다 무너뜨리라?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을 어떻게 했다?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어. 네가 알아서 어떻게? 네, 경작을 해. 네.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것은 네가 알아서 경작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예. 왜 여기는 각종 나무라고 번역을 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 이게 사실은 각종 나무가 아니고 모든 나무입니다. 근데 왜 각종이라고 그때 번역을 해? 모든 나무를 열매는 네가 임의로, 왜 임의라고 했을까? 여기 모든 다른 영어 성경들은 자유라고 번역. 자유롭게 먹어. 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뭐라고? You are free.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너는 나한테 종속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 너는 뭐예요? You are free. 너는 뭐예요? 자유다. 그래서 이 동산에 온갖 각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You are free 해놓고 to eat. 네가 어떤 나무의 과일을 먹든 그것은 너의 뭐예요? 자유다 이 말이에요. 자, to eat from으로부터 나무로부터 무슨 나무로부터? 예? 네? 어느 나무로부터? 아무 나무. Any tree. Any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이런 말을 만약 미국 말을 하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좋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산에 에덴 동산 안에 나무가 여 많은 나무들인데 그 여 많은 나무들 안에는 무슨 나무도 포함되어 있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포함해서 any tree, 네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먹어라.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에덴의 동산은 네가 알아서 경작해. 그러고 또 뭐요? 여기서 과일이 열릴 때는 네가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 이 나무들에게서 나는 모든 any tree 모든 나무에서 나는 과일은 뭐예요? 뭘 먹든지 네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유선택권이죠. 자, 자유선택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자유선택권을 준 과일나무, 대상이 된 과일나무는 그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 예외가 없기 때문에, 즉 여기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도 먹을 수 있는 뭐예요? 선택권을 줬대요. 그래서 인간이 그 선택권대로 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자식에게 이런 자유를 부여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뭐라 그래요? 아빠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이것이 우리나, 조금 나이가 많다든가 부모라든가 하면, 아래 이제 자식들을 보고 뭐요? 내 시킨 대로 해. 그러면 사랑할 거예요. 시킨 대로 안 하면, 네 마음대로 하면 뭐예요? 혼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는 자유란 게 뭔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우리 부모 애들에게 어떻게 종속돼 있고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 동양 사회는 다.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왜?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이태리에서 다 이민을 갔잖아요. 어디로? 미국 대륙, 신대륙으로. 왜 이민 갔어요? 이민 간 이유가 뭐예요? 이민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종교적 이유예요. 그때 이제 독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종교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천주교라는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교라 그래.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그것을 신교. 그래서 개신교. 개혁된 새로운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교회. 근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천주교가 옛날부터 내려온 교회는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온 교회가 로마 제국에 흡수가 돼 버렸어.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였는데 어떻게 돼버린 거요? 로마식 기독교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천주교를 로마식 종교다 해서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고 안 불러, 안 부르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기독교로부터 다시 개혁을 해서 나가자 해서 그 개신교를
천주교회 입장으로서는 무슨 교파라 그랬어요? 프로테스탄트라 그랬어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전에 존재했던 것에 대하여 뭐예요? 네, 반항한, 프로테스트는 반항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항해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천주교를 떠나서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이제 소위 그걸 개신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서 나오는데 결국 정치적으로는 개신교는 정치적으로는 약했어.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식 기독교 천주교는 어떻게 깨요? 개신교를 막 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탄압을 피해서 우리는 이제 새 땅으로 이민을 가서 그 새 땅에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새롭게 믿겠다 해서 그게 이제 미국식 이제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도 영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서도 이제 천주교파 개신교파가 생겨가지고 또 전쟁하고 각국에서 다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아 우리는 미국 건데 그래서 미국이 개신교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신교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자유야. 이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 You are free. 내 간섭 안 한다. 너를 지배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본래 미국 사람들은 완전히 그 자기 자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잖아요. 그럼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뭐게?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애들을 학교를 보내놓으면 애들이 한국 애들이 부모한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왜? 학교 가서 보니까 얘들은 부모들이 뭐예요? 시킨 대로 해라 안 그래?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그 자기들은 이때까지 부모 밑에서 억압돼서 컸잖아요. 그래서 반항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자녀 교육 문제가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주 고쳐. 그런데 이제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미국 개신교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고 강조를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에서는 이 성경을 따르는 개신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나무든지 상관없이 any tree입니다. 먹어라. 너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놓고, 먹되, 너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지만,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선택권은 너에게 뭐예요? 줬지만,
내가 할 말이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뭐예요? 먹지 말라. 왜? 왜 먹지 말라? 내가 너를 못 먹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먹지 말라. 너희가 선택을 해가지고 먹는다면 뭐예요? 죽는다. 그걸 알려주겠다.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다시 새롭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왜? 이제 이혼했잖아요, 제가. 그 자기 엄마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혼한 이유가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해서 뉴스타트 하니까 옛날에 뉴스타트 안 할 때는 막 벤츠도 타고 다니고 막 돈 많이 버니까 막 그래서 막 우리 아빠 최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 아빠가 헷가닥 해버렸어. 돈 안 벌어도 된다. 걔네들은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하고부터는 벤츠를 팔아야 돼. 뭐, 그 수영장 있고, 막, 그리고 막, 캠퍼, 그렇죠. 타고, 온 식구가 타고, 이제, 그, 야영하고, 그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를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캠핑카. 캠핑카, 그렇죠. 캠핑카 큰 거 있고, 막, 그리고 막, 이제, 투자한다고, 막,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그거는 투자하면 돈을 자꾸 밀어 넣어야 돼. 그럼 돈 밀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 자꾸 많이 많이 벌어야 돼. 근데 뉴 스타트라면 돈 안 벌려요. 돈 안 벌려요. 우리 아정 씨는 지금 현재로서는 뉴 스타트 할 수 있어. 왜? 애가 없잖아. 애 있으면 교육시켜야지. 그럼 뉴스타트 못해. 그래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뉴스타트 하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 애가 뭐 둘씩, 셋씩 생기면 돈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돈 벌리겠어요? 이건 돈 때문에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간신히 이게 유지되어 나가는데, 이제 사람이 많이, 옛날에는 여기 뭐 꽉 찼죠. 뭐, 여러분, 그, 여기 회복 얘기할 때 박수 소리 들어오면 알잖아요. 꽉 찼어요. 그러면 유지는 충분히 돼. 별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근데 요즘은 도움 없으면 유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뉴스타트는 어쨌든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서 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 도움을 받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예? 아들, 제 아들도, 이제, 그러니까 한국 부모로서 내 아들, 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 그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꽉 쥐고, 아, 시킨 대로 해. 하고 키우는 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배워왔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커왔고. 그런데, 미국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서는 첫째, 설득을 해요. 앉아가 죽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잖아. 그래서 아빠의 생각에는 네가 법대로 갔으면 딱 좋겠어. 그래놓고 법대로 가야 돼라고는 절대 안 해요. 않고. 그러나 아빠가 추천한다면 법대로 추천한다. 아빠는 네가 그 법대를 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걸어나가 붙습니다. 네가 그러나 뭐가 최종적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다라고 반드시 얘기해요. 아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너 학비 안 보태줘. 그거 맞잖아요, 우리 한국. 강제적 아니에요. 안 돼. 미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 성경적 전통이야.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기독교인들은 이 자유를 주지 않는 그런 구교의 그 사상을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래서, 제가 미국 처음 딱 1970년, 이제, 미국 땅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제 구교의 전통을 이어온 유럽은 독일, 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무뚝뚝해요. 독일, 영국, 뭐, 근데 미국 가면 어떻게? 무뚝뚝한 거 없어. 미국서는 무뚝뚝하면 영 인기 없어요. 미국서는 뭐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뭐예요. 길 가다 하이 그러고 지나가. 저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에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습관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 갔거든. 독일 가서 이제 공원에 가서 걷다가, 하에! 그러니까. 정말 무뚝뚝해요. 영국 사람들도 무뚝뚝하고, 다 무뚝뚝해. 그 미국 분위기가 최고야. 그래서 참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사회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져 가고 있어. 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게 뭐 어느 놈이 말이야. 마약하는 사람 그렇게 많아가지고, 뭐 누가 언제 강도로 변할지 모르고, 뭐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참 천국 같았어요. 네, 한국에 있다. 자, 이제 제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아들이야. 근데 저는 이제 그 만약 내가 그동안 미국에 그래서 제가 미국에 4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반평생은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물이 이제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그 만약 내가 한국서 이제 아들을 키워가지고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또 뭐 미국 유학을 보내서 미국서 박사학위를 따가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에 취직을 했다. 월급도 많이 받고
월급 많이 받지만은 삼성 들어가면 뭐요? 죽으라 하고 일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삼성 같은 데로 가서 그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그래서 살다가 과연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 들어가면. 뭐 삼성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삼성. 경쟁 아니에요. 경쟁. 누가 먼저 승진하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 그럴 때 우리 아들은 이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우리 아들이 삼성에 이제 봉급도 막 더 많이 연봉도 많고 막 그다음에 막 경쟁해서 자꾸 이기고 막 그러다 보면 막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막 그러다 보면 일하다가 다 지나갔어. 그렇게 사느니보다 저는 어떤 아들이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 아들이 삼성에 댕기다가 한 4년, 5년 댕기다가 저를 아빠하고 얘기 좀 나누고 싶다. 아, 그왜 그러니? 아빠, 이게 삼성에 그래서 이렇게 연봉을 이렇게 많이 받고 일하면서 산다는 것도 자존심을 충족시키기에는 참 좋은데 이게 일벌레가 돼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일밖에 모르겠다. 뭐 일, 막 항상 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아빠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아빠, 저는 삼성 관두겠습니다. 삼성 관두고,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하니까, 그 돈으로, 배낭여행을 떠나서, 이온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한번 보고, 맨날 그 직장에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이게 막 일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살기 싫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보통 한국 가보시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어, 이 자식아. 그러겠죠. 그렇죠.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그렇잖아도 내가. 네가 한 그런 걱정을 나도 해봤다. 그래, 나는 찬성이다. 그래서 오케이, 나는 너 의견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저도 5천만 원 기부 여행 경비에 써라. 그러면서 내가 아빠로서 꼭 한마디 해주고 싶다. 뭔데요, 아빠? 네가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서 이 세상에 220개국인가 돼요. 220개국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가든 그것은 너의 뭐예요? 자유다. 그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어느 나라, 모든 220개국 중에 어느 나라를 선택하든 너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라. 그런데 있잖아. 그 나라에는 220개국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어야 안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은 안 가는 게 좋겠어. 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네가
그때 북한을 꼭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건 네 자유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선택권을 선과 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에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줬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그걸 먹을 수가 있었죠. 선택권을 안 주면 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지, 뭐. 하나님이 선택권을 안 줬다면, 첫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에덴의 동산에 있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거 세워놓고, 뭐 자유롭게 먹으라 그래놓고, 이거 먹지 마.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되려면, 너는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 선악, 이 나무만은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권을 안 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이, 여자가 어떻게, 이브가 어떻게, 딱 먹고 싶어졌어. 그렇죠? 그 손을 딱 내밀어서 따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조처를 취했을까요? 조처를 취하죠. 손 내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딱 때리죠. 이년아. 먹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나무든지, any tree든지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유 속에 그 선악과 나무도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때릴 수가 없어. 이 사고방식. 이게 죽. 그 열매를 먹는 건 죽으리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죽으리라는 말은, 그래서 죽어요. 이렇게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말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뭐예요? 즉각적으로 분리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보다 누구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뱀, 사단의 생각.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 하나님 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생명 나무만 있으면 법이란 거 필요해요, 없어요? 아니, 안 하다 이 말. 그러니까 생명 나무를 등을 돌리고 그 법의 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법이 아니다는 거지. 우리는 법대로 살겠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은 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악산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뭐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법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법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 이 조건을 너희가 준수하면 사랑받을 것이요. 이 조건을 어기면 뭐예요? 감옥이다. 이게 이제 법적 삶이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니까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한 이상주의예요. 법은 그래서 누구는 더 착하고 누구는 덜 착하고 이래서 법대로 살다 보면 뭐예요? 어떤 놈은 뭐 준법 정신이 강하니까 그 자식은 더 착하다. 저 자식은 맨날 법을 뭐예요? 어길까 안 어길까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거는 차원이 영적으로 수준이 뭐예요? 죽음에 가까운 수준. 자,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상태가 되니까 우리 유전자가 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망만 피하면 되죠, 그렇죠? 법에만 안 걸리면 돼. 그게 이제 꾀돌이가 돼버린 거야. 요걸 굴르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살면 법 필요 있어 없어요? 법 필요 없어. 그 최고의 이상주의를 떠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도 네가 알아서, 네가 살 곳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뭐예요? 먹는 것도? 자유야.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 허락받을 거 없어. You are, 너는 자유야. You are free.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이 성경적 아닌 성경적 사상이 없는 나라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란에서 일어나는 저 난장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히잡이란 게 있죠? 히잡.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들은 다 뭐요? 쓰라이거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탈레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완전히 뒤집어 쓰고, 몸만, 몸에, 눈에 구멍만 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이슬람 종교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호메트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여자와 같이 자지 말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거는 가늠. 그 예수님 말하고 비슷해. 똑같다. 그렇게 썼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들 미치겠는 거야. 여자를 그냥 보면 막 탐심이 생기고 막 와, 저 하루만 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죄를 짓잖아. 그럼 이 큰일 난 거야. 그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를 뒤집어 씌워야 돼. 그렇죠. 그게 말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자를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눈만 이게 막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 그래 종교가 웃기면 그렇게 웃긴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란에 얼마 전에 그렇죠? 몇 개월 전에 히잡을 안 썼다고 머리에 쓰는 거. 왜? 여자 머리카락을 봐도 또 이게 음욕이 생긴다.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가리라 이거지. 말이 돼요? 아이고. 그래서 안 썼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 이제는, 한국에 뭐 K-pop 이런 거 보면 뭐 미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막, 우린 왜 이런 걸 써야 돼? 하고 이제 배짱 있는 애들 안 써. 그럼 경찰에 잡혀가서 취조받다가 어떻게 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막, 그래서 막,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월드컵 축구도 있었잖아요. 월드컵 축구 시합에서 이란 팀이 나와가지고 뭐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안 했다고. 이런 나라 이거 우리는 존경할 수. 그래가지고 그 축구 선수들 사형 당하고 그랬다고. 웃기기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음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저희 본성적인 뭐요? 죄인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너희들은 뭐요? 지킬 수가 없다. 너희들은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왜? 여자가 없은 집은 죄를 안 짓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 본성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너희 죄를 끌어안고 죄를 담당하고 그렇죠? 너희 대신 죽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으로부터 뭐요? 해방되었다. 박수. 이렇게 하는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살려면 뭐요? 살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오른쪽 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 눈 뭐요? 빼라. 그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그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예수님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남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두 눈 다 있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왜 있어도 돼요? 예수님이 내 두 눈으로 지은 죄를 뭐요? 예수님이 책임졌으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이다, 기독교는. 근데 이슬람은 뭘 가르쳐요?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요? 손으로 도적질하면 어떻게 하라고? 손 자르잖아. 그런데 진짜 계명은 뭐냐면 남의 물건 마음에 드는 걸 보고 아 저거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 먹어도 그건 도적질 뭐요? 한 거야.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 전부 손 없어야지.
그 종교가 유치하게 되면 그렇게 유치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왜 그렇게 여자들 그렇게 괴롭혀? 남자들이 제안 짓고 천국 가려고 여자들 뒤집어 씌워놓고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자들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음욕이 안 생겼다. 안 생기겠지. 그렇죠. 뭐 여자다운 섹시한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음욕은 안 생기겠지. 그럼 안 생겼다고 내가 음욕이 없는 인간이요? 아니잖아. 기독교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죄, 그런 것이 죄인데, 그런 죄를 극복하고 그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만 없어져? 죽어야 없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라 말 그 말. 죄라는 것은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뭐해? 그렇죠. 죄와 함께 나도 죽어버려. 그러면 뭐?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을 내가 지구상에 창조를 했는데 이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내가 창조한 것은 허사냐. 그렇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자기가 떠맡겠다 이거야. 떠맡고 이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뭐요?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죄 지을 수 없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진짜 인간으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이게 훨씬 고상틱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근데 이슬람의 알라신은 뭐예요? 우리 인간 대신에 죽어줄 생각 없어. 뭐.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어디로 오래? 천국으로 오래. 그럼 죄 안 질려니까 어떻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여자들 뒤집어 씌울 수밖에 없어. 세상에.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게 확실하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되 사람 이제 사람은 이게 지금 남자입니다. 아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담의 뭐를 하나 뺀다?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렇죠. 말이 안 되지 그래요. 이것도 말이 안 되다. 그런데요, 지금 현대 의학에서 야 이게 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우리 지 선생 여기 이 사람은 줄기세포 이식이란 걸 받았어요. 골수종이라는 그 이제 골수 안에 세포들이 많아. 여러 세포들이 거기서 생겨나는데 여러 종류의 세포가 생겨나게 하는 뿌리. 저 줄기가 되는, 즉 여러
줄기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가지. 여러 가지 세포들이 줄기 세포가 있어야 거기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혈구에다가 뭐 호중구에다가 뭐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 다 T 세포니 뭐 B 세포니 이게 다 줄기 세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 세포에서 뭐가 생기게? 여러 가지 세포가 생기면 줄기 세포로부터 인간이 나오는 거야. 난자하고 이제 정자는 정자가 탁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수정난이라고 불러. 이제 그때는 세포가 딱 한 개야. 수정난. 그 수정난이 점점 분열을 해. 자. 요 그림이, 요게 자궁. 자궁 앞으로서 자른 거, 이렇게. 그, 요게 이제 자궁벽. 요거는 뭐예요? 나팔관. 요거는 난소. 자, 요걸 부분적으로 확대할게요. 자, 난소에서 뭐가 나와? 난자. 28일 만에 한 개씩. 이러고 지금 배란되고 있어요. 난자가 난소로부터 나와요. 나와서 나오면 이 난자가 어디로 가요? 네, 나팔관 쪽으로 가서 쭉 천천히 여행을 합니다. 가다가 마침 그날 밤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굉장한 일을 하셨어. 그러면서 아빠가 뭐를 넣어줬어요? 엄마 자궁 속으로. 정자를 넣어줬어. 그래서 여기 이제 난자. 여기 정자. 그 요걸 확대하면 이렇게 돼. 예. 그래서 이제 정자 3억 개가 난자 한 개를 향하여 질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때부터 고생이야. 막 경쟁하던, 이게 1척으로 도착해야 된다니까. 안 오면 다, 나머지는 뭐 다 없어 죽어버려. 근데 이놈이 1척으로 도착했다. 그래서 이 대가리를, 이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을게? 아빠 유전자. 여기. 여기는 엄마 유전자. 그래서 이 정자는 아빠 유전자를 이동시키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머리를 콱 박으면, 더 이상 여기 이제 이런 층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걸 탁 뚫고 들어서 머리 콱 박으면, 그 다음에 2등, 3등, 뭐 4등, 5등 정자들은 여기 아무리 대가리를 쳐박으려고 해도 이게 굳어져버려. 차, 근데, 딴 놈이 벌써 왔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엄마, 아빠 유전자가 합쳐들어가지고 요거를 수정난이라 그래요. 그 수정난이 되면 요게 두 개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 그러면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그 다음에 서른두 개, 그 다음에 육십네 개, 이제 128 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축구공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축구공처럼 이제 겉 표면에는 세포로 돼 있고 안에는 축구공은 공기가 차 있잖아요. 이 축구 우리 여자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축구공은 이거는 그 안에 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돼 가지고 이 충분히 5일 내지 6일 후에는 축구공이 이만해져.
이만 헤쳐가지고 드디어 자궁벽에 착상하는 거야. 착상. 착상이 돼서. 이 착상이 된 그림을 보여드리면, 예. 네. 자, 여기 이제 축구공이에요. 이건 뭐예요? 물. 그 착상된 그 곳에서, 예. 네. 여기 이제 회색 세포가 생겨. 이 회색 세포는 자궁 쪽에 생겨. 그래서 이 회색 세포는 뭐가 되게 결국은 태반이 돼요. 태반, 태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핑크색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 요 세포를 줄기 세포라 그럽니다. 예, 네, 줄기. 그래서 저게 요 줄기 세포들이 이 줄기 세포는 여러 가지 세포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세포. 그러니까, 뇌 세포도 될 수 있고, 폐 세포도 될 수 있고, 피부 세포도 될 수 있고, 간 세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줄기 세포가 여러 종류의 가지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뇌 세포는 뇌 세포들끼리 집합, 간은 간세포들끼리 집합, 폐는 폐세포들끼리 집합해서 장기를 만들어. 그래서 그 장기를 혈관과 신경 이걸로 다 연결시켜가지고 아기를 만들어. 세상에. 예. 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모든 다른 여러 가지 세포로 변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왜 줄기 세포 골수에다가 줄기 세포를 이식하느냐 하면 골수가 망가져서 필요한 여러 종류의 가지 세포들이 안 만들어질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골수로는 적혈구도 못 만들고 백혈구도 못 만들고 이렇게 되면 면역력은 면역력대로 떨어지고 빈혈은 빈혈대로 쓰면 그래서 결국 죽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새 그 건강한 새 줄기세포 있잖아, 만들어진. 근데 줄기세포는 이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몸에 다 줄기세포 곳곳에 다 이제 가 있어요. 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제일 많은 곳이 뼈서 골수예요. 골수. 뼈. 그 참, 여러분. 그래서, 그 골수를 들어가서 건강한 골수를 들어가서 그 골수에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를 빼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어떤 환자의 골수가 다 뭐예요? 나쁜 세포밖에 없어. 아, 암세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항암 치료 아무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모든 골수를 다 죽여야 돼. 그래서 강력한 항암제를 투여해서 모든 골수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빼놓은, 뭐요, 건강한 줄기세포를 새로 집어넣어줘요. 와, 이제, 예? 무릎에다? 예? 무릎에다?
이제 혈관으로 줘요. 넣어주면 줄기세포가 결국은 골수마다 찾아 들어가. 아시겠죠? 이제, 그래 놓으면, 모든, 이제 백혈구가 뭐 다 죽여버렸으니까 면역력이 없죠. 그러면 이제, 텐트 안에서 살아야 돼. 무균 텐트. 그 무균실이라고 불러.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신문 보고 싶으면, 어떻게 봐야 돼? 신문을 완전히, 완전히 막 뜨거운데 타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균을 다 죽여가지고 텐트 안에 집어넣죠. 모든 음식도 막 다 살균해야 돼. 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균을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가 다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줄기세포들이 골수로 가고 가고 가서 새롭게 거기서 새 적혈구도 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사람 받아봐서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걸 목숨 걸고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지선생은 운 좋게도 그 과정에서 살아난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자기의 골수를 망가뜨린 범인은 누구요? 자기지. 응, 자기지. 자기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유전자들이 다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짝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간신히 새 줄기세포를 넣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골수에서 이제 새 세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골수 안에서도 우리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 생기거든? 근데 이제 그게 면역력이 강해야 그걸 매일 죽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선생도 매일매일 면역력을 어떻게 강하게 유지해야 돼. 유지 안 하면 재발이야. 아시겠죠? 왜? 암세포를 안 죽이니까. 그래서 지금, 뉴 스타트를 하면서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서 동시에 뭐를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돼. 근데 이제 기본 여건은 잘 할 것 같은데 생기 쪽에서 이게 좀, 그렇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 얘기가 강의 중에 나올 때마다 이게 탁 와서 막 와 닿지를 않는다 이거죠. 근데 그 무릎도 줄기세포라더라고요. 예? 무릎에도 줄기세포라더라고.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줄기세포는 그래서 이제 뇌에도 중풍 걸렸을 때 옛날에는 안 낫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뇌에도 줄기세포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뇌에 존재하는 줄기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해서 이제 새로운 뇌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그래서 이 관절 연골이 다 닳아 가지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뭐 이제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제 아프고 그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그런 병이 왜 걸리냐고 하면 우리 연골 속에 연골 조직을 생산해내는 연골 세포란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콘드로사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콘드로사이트 연골 세포 속에 보면 연골 조직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연골이 닳기는 닳는데 새 연골 조직을 만들지를 않아. 그런 사람이 닳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80 아니에요? 뭐 무릎 관절 뭐 건강하다고 뭐 15kg짜리 뭐요 배낭을 그 무거운 걸 이제 쥐고 당기면 이게 마찰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관절이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염을 해요 박사님 무릎 나가려고 그러세요 이제 그렇죠 무거운 거 그 쥐고 되면 무릎 빨리 나가요 근데 왜 안 나가? 연골 조직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생산해내고 있으니까, 닳기는 닳아도 그 다른 부분을 자꾸 보충해주니까, 무릎이 건강한 거예요. 뉴 스타트 하면, 해가지고 생기를 받잖아요? 받으면 생기만 들어오면, 꺼져 있던 연골 생산 세포가, 유전자가 켜져. 그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치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생기는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를 받기 위하여 지금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 있는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척추 관절에도 뭐 주사를 하고 막 인공 관절도 그런 거 다 꼼수야. 아 와서 유전자만 회복되면 다는 재생시키잖아. 내 세포도 재생시키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갈비뼈를, 왜? 우리 사람 몸에는 두 종류의 뼈가 있어요. 갈비뼈는 통뼈예요, 납작한 뼈예요. 납작한 뼈예요. 납작한 뼈. 두개골 통뼈요, 납작한 뼈예요. 두개골도 납작하지. 아니 이 사람 골 속에는 뼈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두 개 골 그랬잖아. 그래서 골 속엔 두 개 골 속은 뇌가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뼈 자체는 뭐예요? 납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골반 뼈, 납작하죠. 그러나 대퇴골 통뼈야. 납작하지 않아. 통이야. 그 통뼈들은 거의 다 지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납작한 뼈, 미국말로 그거를 flat bone이라고 그래요. 납작하다, flat. 납작 뼈는 잘라보면 여러분 LA 갈비 그걸 쫙 구워서 먹잖아. 갈비 뼈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갈비 한 가운데 색깔이 뭐예요? 빨갛잖아. 그러니까 납작뼈에는 그 적혈구 이런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 줄기세포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 아, 참 하나님도 역시 의사야. 어? 여러분 이제 또 납작뼈가 어디냐면 척추뼈로 납작뼈예요. 척추뼈는
한 통으로 안 돼 있잖아. 대퇴골은 꽤 한 개 통으로 돼 있지만 척추뼈는 납작뼈를 쌓아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를 뽑으려면 척추뼈를 찌르면 쫙 소만한 그 줄기세포 나와요. 여기도 그렇고 모든 납작뼈에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아담의 척추뼈를 하나 빼냈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드. 이러면 이제 아담은 평생 이제 아이고 이럴 텐데, 그렇죠? 이럴 텐데 갈비뼈는, 갈비뼈는 잘라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뼈가 다시 자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갈비뼈를 빼내야 돼, 안 내야 돼. 갈비뼈 잘라내면 되죠. 그럼 거기에 무슨 세포 있어? 줄기세포 있어. 줄기세포 가지고. 예. 배아가 나온다고. 그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척추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때까지 미친 소리라 그랬는데 이제 지금 과학자 논문이 그런 게 나와요. 줄기세포로 배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적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 자라거든, 뼈는. 뼈는 부러져도 또 새놈 붙잖아요. 그래서 원상복귀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 말치고 이게 거짓말이, 거짓말, 옛날에는 거짓말 투성이었는데 과학이, 의학이, 물리학이, 천체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에 있던 거짓말이 전부 뭐예요? 진화론이 없어지고 창조론이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유전자, 우리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있는 유전자 안에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는 글자예요. 글자. 글자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해독할 수 있는 글자라면 그게 진화론적으로 생겨난 걸까? 즉 우연히 생겨난 걸까? 누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걸까? 만들어야 글자란 건 존재하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란 건요 벌써 한물 갔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자꾸 우기고 있는 거예요. 글자란 걸 과학자들 자신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해독했다고. 여러분, 이집트 그 피라미드 속에 상형 문자 있잖아. 그거를 영국 과학자들에서 다 해독했어, 안 했어? 그럼 그 글자 우연히 생긴 거요? 옛날에 이집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든 거요? 만들었지. 그런데 사람 세포 속에도 그런 글자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야 그 글자를 만들 수 있다. 그 글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사용해서 뭐를 만드느냐. 프로그램. 면역 프로그램. 그렇죠. 이제 글자도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것도 그거. 그 글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야, 각종 프로그램.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 뭐, 엔돌핀 만드는 프로그램, 뭐, 각종. 그래서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도 각종 앱이 깔려 있잖아요. 그 앱 온통 다, 그렇죠. 글자로 다 1하고 0하고. 그러니까 창조론인가, 이런 것은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뭐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뭐예요? 이제는 웃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나로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그것이 곧 그들의 뭐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자, 여기서 여러분 뭘 느껴요? 각종 동물을 만든 분은 하나님인데, 이 동물을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것도 다 뭐예요? 네가 알아서 잘 다스리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네가 붙여. 나는 나한테 모든 것을 어떻게 맡기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독재자로 본다 이 말이야. 여러분 누가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믿어. 네가 이름 붙인다면 내가 받아들일게.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야. 나한테 맡긴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자유를 준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할까? 네, 뱀을 만나게 합니다. 사탄을 만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 2장 끝나고 3장 1절에 보면 사단을, 인간이 사단을 만나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하여 비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 비평을 듣고 인간이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뭐를 선택한 거요? 사단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그 선택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해준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너는 자유다. 너에게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여자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자유로운 관계. 하나님은,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을 부려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든지, 우리 인간 중에 누구든지 무엇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면 만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써먹으려고 만들잖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써먹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도리어 거꾸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박수. 그런데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서 인간이 그 사랑과 자유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말한 법, 이게 법을 정해놓고, 법을 정해놓고 우리끼리 이거는 옳고 이거는 걸렀다 이거 결정해서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 하나님 필요할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자유 그 자체를 어떻게 거부하는 거죠. 그 사랑을 거부하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면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선택하는 거. 그러므로 그 선택과 즉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은 내일 아침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있을까? 저는, 이게 뭐, 최고로 재밌는 거예요. 예? 개봉박두 내놨지. 이제 뱀이 사단이 이제 인간을 꼬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꼬셨길래 인간이 헷가닥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따먹지 말한 걸 따먹었잖아. 그게 죄야. 막 이래 버리면 단순 무식이죠. 목사님이 하시는 게 재밌게 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납시다. 하나님,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자유와 그 사랑을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기게 돼서 결국 생명나무에 등을 돌리게 된 그렇게 돼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 흑암과 혼돈과 정말 공허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흑암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생명을 다시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